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줄 동화는 설날이라는 동화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설이 다가오는데요. 동화를 들으면서 설날의 추억과 새해 복의 의미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설날, 출판사 배틀북. 요한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한의 장래 꿈은 백만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느 날 백만장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나는 백만장자가 될수 있어. 오늘은 설날이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의 부모님께도 세배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뱃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요한은 한복을 입고 세뱃돈을 빨리 받고 싶어 아버지께 세배를 합니다. 아빠, 세배 받으세요. 요한아,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시골에 계시니 우더른께 먼저 세배를 올리고 그 다음이 아빠 엄마 차례란다. 아빠, 엄마 먼저 세배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건 안 돼. 요한이 친구들에게 힘없이 말합니다. 난 이번 설날 망쳤어. 아빠가 그러는데 집안에서 제일 우더른께 세배를 먼저 드려야 그 다음 차례가 있다고 하셨어. 그건 왜? 그러는 게 우리네 예절이래. 요한과 가족들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갑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요한네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요한이 궁금한 게 있어 할아버지께 여쭈어 봅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뭘까? 말해보렴. 세배를 할때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이 뭐예요? 복? 할아버지는 망설이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세뱃돈 아니에요? 그래, 세뱃돈도 복이라면 복이겠구나. 그런데 돈보다 더 소중한 복이 있단다. 요하나, 지난 여름에 여기 왔었지. 그때 비가 오랫동안 안 와서 감나무가 말라가고 있었지. 그래서 요한이가 감나무를 위해 열심히 물을 주었잖니. 네, 생각나요, 할아버지. 네가 감나무에게 물을 주었던 것처럼 착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면 그 결과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단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게다. 이 이야기는 6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요한은 백만장자의 꿈을 이루기보다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동화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복을 많이 많이 받는 올한 해가 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